우리 당협 부위원장이시며 전 정기도의원을 역임하신 박창석 위원님의 지지 연설을 전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설악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전 경기도의원 박창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4일 5일 투표하셨죠? 안 하셨으면 3월 9일날 꼭 투표하셔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는, 부정투표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옛날 차일담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이 나라의 선거가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전격교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교체합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설악면민 여러분, 3월 9일 꼭 투표하셔서 대한민국이 올바를 쓰고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투표가 사전투표에 많은 그 부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 이대로 둬야 합니까? 또한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초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은 다 보는데 이재명 한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이는 건 오로지 표밖에 없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진중경 교수는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산불이 더 번져서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에? 강원도는 국민의힘 몰표기 때문에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후보 민주당 지지자들 완전 몰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근간인 자유소주의자입니다. 또한 국민만 바라보는 애민주의자입니다. 소박하고 털털하고 복지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바로 세웁시다.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재도약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합시다. 여러분, 이런 윤석열 후보야말로 이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재도약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 기호 2번 윤석열과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윤석열! 3월 9일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부정부패를 일소합시다, 여러분! 윤석열! 감사합니다.